안녕하세요. 만화가 권태성입니다. 오늘은 서울 상수동에서 만난 시골 강아지를 그려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아래 사진 속 강아지인데요. 주둥이가 까맣죠? 요즘은 길거리에서 이런 강아지를 만나기 힘든데요. 몸이 작고 다리도 짧아서 발발이라고도 부릅니다. 할머니 한 분이 데리고 나오셨는데 사진을 찍고 있는데도 얌전히 있는 순한 강아지였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머리를 그리고 몸을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는 게 보이시죠? 털이 짧은 강아지인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털의 색도 조금씩 다르고 근육도 잘 드러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준선이 많아져서 그리기 편하죠.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대략 모양이 잡혔습니다. 이제 머리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둥이와 눈 주변이 검은색이어서 귀엽기는 한데 입술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 보고 그리면 꼼꼼히 살펴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진을 보고 그리는 건 한계가 있어서요. 최대한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겠지만 그래도 몸 전체가 까만 건 아니라 다행이죠. 저는 가끔씩 펫 박람회 같은 곳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그려드리는데요. 이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몸 전체가 검은 강아지나 고양이입니다. 다른 동물들보다 그리는데 두 배 정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얼굴 모양이 대충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콧구멍은 그리지 않고 눈 모양도 제 스타일대로 그릴 건데요. 전체적으로 아주 자세히는 그리지 않고 펫 박람회에서 그려드리는 정도로 적당히 표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성곡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커피숍에서 공부나 일을 하면 좀 더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치북이나 촬영 거치대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30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남을 때 커피숍 의자에 앉으면 꽤 많이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든 그렇지만 실력이 좋아지려면 많이 해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시간을 일부러 내서 뭔가를 하는 건 정말 힘들죠. 책상 앞에 앉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엇보다 음유처럼 느껴져서 즐거운 마음이 들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잠깐 시간이 남을 때 뭔가를 하면 크게 힘들지 않고 무엇보다 집중해서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예전 그림은 정말 못 봐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짧은 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는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강아지 그림을 몸 부분별로 나눠놔서 꼭 로봇 강아지처럼 보이네요.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선으로 나눠가면서 그림을 그리지는 않는데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눈 위에 있는 검은색 털이 꼭 눈썹처럼 보여서 좀 슬퍼 보입니다. 이 강아지를 만난 게 2014년인데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상수동은 아직도 정겨운 골목이 남아있는 동네인데요. 동네 골목에 딱 어울리는 강아지였습니다. 예전에 한창 상수동에 들렀을 때 골목에서 만난 강아지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상수동에 있는 커피숍은 매장 안에 개가 있는 곳이 많아서 개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너무 좋은 동네였습니다. 1차 스케치가 마무리됐는데요. 장소를 바꾸겠습니다. 이제 1차 스케치에서 그린 기준선을 조금씩 지우면서 강아지의 털을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연필로 그릴 때 털을 아주 자세히 그리지 않고 군데군데 눈에 띄는 부분만 표현해줍니다. 색을 칠하지 않기 때문에 연필선이 너무 많아지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털이 짧은 강아지의 털을 그릴 때는 연필을 약간 뾰족하게 깎아서 쓰는 게 좋습니다. 뾰족한 연필로 힘을 빼고 짧게 선을 그리면 그럴듯해지거든요. 그런데 매번 연필을 깎는 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전동 연필 깎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전동 연필 깎기를 쓰지는 않아요. 전동 연필 깎기는 뭔가 시원하게 깎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 연필깎이로 깎을 수 있는 데까지 깎다가 연필이 너무 짧아지면 그때부터 전동 연필깎이를 사용합니다. 연필이 짧아지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필 깍지에 연필을 끼웠으면 되죠. 대형 문구점이나 화방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연필 깍지가 좋은 것이 평소 연필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닐 때는 거꾸로 끼워 놓으면 연필심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필을 쓰다 보면 도저히 더 이상 깎지 못하는 길이가 됩니다. 대략 4.5cm 정도인데요. 물론 여기서 칼을 쓰면 더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이렇게 다 쓰고 짧아진 연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모읍니다. 이렇게요. 쌓이는 연필이 많아질수록 뭔가 저금통에 동전 모으는 것처럼 뿌듯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연필을 모으실 거면 모으는 통 안에 김 같은 걸 드신 후에 나오는 실리카겔을 넣어두면 더 좋겠죠? 영상이 편집되어서 나오지 않았지만 지우개 얼룩이 새겼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말랑말랑한 지우개를 지웠어야 하는데 가방 안에 있던 오래된 지우개를 썼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지우개도 연필만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잘 골라서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이런 지우개를 보관하실 때는 플라스틱과 닿지 않게 주의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지우개가 플라스틱을 녹여서 붙여버리니까요.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 만화원고에 연필로 스케치할 때는 지우개질도 꽤 힘든 일이었습니다. 연필 스케치 위에 글을 찍어서 펜터치를 하고 잉크가 마르면 깨끗이 지워주는데 만화원고는 A4용지보다 크고 이런 원고가 몇십 장이 넘어가면 지우개질이 노동이 되거든요. 지금이야 스케치도 대부분 디지털 기기 위에 하니까 지우개나 종이를 쓰는 일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종이, 연필, 지우개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죠? 이렇게 매력적인 도구들도 없으니까요. 혹시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나요? 좋아하시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정면으로 찍은 사진보다는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정면과 측면의 중간 정도에서 찍은 사진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동물사진을 찍으실 때 정면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사실은 비스트만 측면 사진이 보기도 그리기도 좋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사진을 찍으면 동물들이 자꾸 카메라를 쳐다보니까. 이제 까만 주둥이를 칠하고 눈과 코 회색도 칠할 건데요. 빛을 반사해서 실제보다 좀 밝아 보이네요. 눈과 코 부분이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좀 어색해 보이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빛이 반사되지 않은 완성된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필로만 그림을 그리신다면 그림을 다 그린 후 정착액을 뿌리시는 게 좋습니다. 스케치북에 마땅한 종이에 연필 흑연이 묻어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종이에 쓸리면서 연필선이 번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주둥이를 좀 더 진하게 칠하고 사진과 비교하면서 뭔가 빠진 것 같은 부분에 선을 더해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평소에 품종이 뚜렷한 강아지를 주로 그리다가 오랜만에 시골에서 볼만한 강아지를 그려서 좋았습니다. 연필로 사인을 하고요. 그림이 완성됐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